해서. 그 기분 좋은 날 김한선 씨 그 기분 좋은 날 아니죠? 아닙니다. 네. 다른 거죠? 햇살이 내게 비춰오는 따스한 봄날에 너와 내가 만나 기분 좋은 날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네 여기까지 며칠 사이 네, 거의 갈게요 며칠 사 며칠 사 며칠 사이야 윗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네 와, 그렇습니다 아 그분이셨구나 네 그분이에요 제가 1년 전 석중을 떠난 은하 두 사람은 얄궂게도 감옥 면회실에서 재회한다 은하는 일부러 석중을 만나주지 않았는데 석중이 계속 찾아오자 면회를 허락한다. 왜 왔어? 나 원래 그런 년이야, 오빠. 하지만 다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석중. 은하는 더 모질게 말한다. 보다시피 나 멀쩡해. 그니까 나 신경 쓰지 마. 나 오빠 꼴도 보기 싫어. 정말 재수없어. 가. 싫어. 농약 먹고 싶어. 이때 시간이 끝났다는 벨이 울린다. 결국 은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교도관에 이끌려 나가는데. 은하야. 오빠? 은하야. 오빠 왜 그래 은하야. 왜 그래 오빠 목소리 왜 그래 은하야 보고 싶었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러냐고 오빠 은하야. 왜 그래 응? 오빠 괜찮아 사랑해 은하야 오빠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그러면 은하와 석중의 첫 만남 씬 자 출발합니다 일단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커피 배달을 부른 석중과 친구 이미 은하에게 반한 석중은 은하가 예뻐서 눈을 못 떼고 바라본다 어머 이 아저씨 되게 순진하네 귀엽다 나 아저씨 애인 할까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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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278번 오빠 날 좀 바라봐 오빠 나만 바라봐 오빠 이제 나를 가져봐 저씨 또 망했나요? 마지막에 약간 아니 약간 모자라 예 그게 이게 하인 씨 네 누구 하시는 거예요 계속